애국애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둠의 밤의 세력, 촛불난동, 어둠의 달빛 세력, 문 위 거짓을 이기는 맑고 밝은 햇빛의 민심 태극전단 데이너 김입니다. 온 나라가 종북 주사파의 편파적 독재에 시달리려 고려 말기 도탄에 파진 백성이 온 강토를 유리하던 때를 방불케 합니다. 주말에 서울 도심은 태극기 애국 시민의 주사파 종북 정권에 한거하는 애국 시위군 중으로 가득합니다. 박미, 친중 정치 노선을 채택한 주사파 정권 때문에 경제는 파탄났고 이로 인한 수출 파탄, 민생 파탄, 물가 파탄, 실업 파탄으로 백성은 신음합니다. 이런 총체적인 내후 외환을 자초하고도 일고의 반성도 없어 온 국민이 소망 없는 도탄의 폭으로 내몰리었습니다. 이러한 파국의 나라 끝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하여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비상국민회의 이 발기인 대회의 이은 2018년 4월 20일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에서 대규모 창립대회가 개최됩니다. 발기인 대회에서는 박관용 전 국회의장, 송정숙 전 보사부 장관,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4명이 공동대표로 선임됐습니다. 이제 국민은 희망의 아침에 비춰오는 여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온 국민이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홀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민대회에 참석하여 여명의 아침에 창문을 열어제칩시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흔들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켜내겠다. 김문수 전 지사는 정부, 참여연대 민노총 정교조 언론노조 우리민족끼리로 구성하여 나라가 정상을 벗어났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국회가 제대로 못해 벌어진 현 시국을 반성하고 정신 차리고 국민을 바로 섬기겠다 라고 했습니다. 주사파 정권 출범 후 벌어진 급진 작용화는 국가 파괴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예정이어서 국내 정치에 크나큰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비상국민회의의 사업계획은 국가 존망의 위기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 국가안보를 철통같이 확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제한다. 1. 문재인 정권의 국가 파괴를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투쟁 역량 구축. 1. 북한 핵무기 폐기와 한미동맹 수호. 1.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김씨 3대 세습독재 집단의 해체, 북한 인권회복과 자유민주통일의 추진. 1. 전 국민에 대한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의식의 고향. 1. 정교조, 민노총, 정공노, 언노련 등 좌익 용공 세력 저지 등이 골격입니다. 아래는 정관계 학계 법조계 군인 언론계 시민단체 지도급 인사 137명이 명의로 발표된 비상국민회의 선언서입니다. 성명. 국가 수호 이끌어야 할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앞장서 국가가 파괴당하고 있다. 건국 70주년 만에 대한민국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적화하려 남침과 테러를 자행해온 북한은 드디어 핵무기를 완성했다. 대한민국의 생존 자체가 벼랑 끝에 몰렸다. 북이 핵무기를 없애지 못하면 우리는 핵인질이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오로지 한 덩어리로 뭉쳐서 나라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내부로부터 먼저 무너지고 있다. 국가 수호를 이끌어야 할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오히려 앞장서서 국가를 파괴하고 있다. 정권을 떠받치는 광범위한 좌파 세력은 사회 전반에 걸쳐 체제 변혁과 국가 파괴를 진행하고 있다. 언론이 권력을 사고 도는 바람에 다수 국민은 이런 실상을 잘 모른다. 문재인은 내 가지 파괴를 저지르고 있다. 첫째로 국가의 정체성을 파괴한다. 그는 친북주의자 윤희상과 공산주의자 신영복 호치민을 존경한다고 공언했다. 제주 4.3 사태와 관련해 공산 세력의 무작폭동은 감추고 국가를 학살자로 매도했다.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에 맞선 선열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나라다. 문 대통령의 공산주의 옹호는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테러다. 김일성 주체사상파 운동권 출신이 이 나라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그런 청와대가 사회주의식 개헌안을 내놓았다. 둘째로 국가안보를 파괴하고 있다. 김정은 집단은 역사상 가장 사악한 인권탄압 정권이다. 문 정권은 북한의 지옥을 철저히 외면한다. 이 정권은 국가제재로 최악의 위기에 빠진 김정은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고 있다. 천하왕 폭침의 주범 김영철을 초대해 면죄부를 주면서 환대했다. 그러면서 동맹국의 사드 미사일은 사실상 설치를 방해하며 방치하고 있다.
좌파 세력은 성주를 해방구로 만들어 한미 동맹을 조롱하고 있다. 문 정권은 동맹국 미국에는 냉소적이고 패권국 중국에는 비굴하다. 전시작전권 전환을 서둘러 어떻게 해서든지 한미연합체제를 해체하려 한다. 공산 도발 세력과 대치한 나라가 간첩 잡는 기능을 대폭 줄이고 있다. 셋째로 국가의 도덕성을 파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로는 민주를 내세우지만 국회가 거부한 부도덕한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줄줄이 임명해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다. 김기식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절 국민열세 수천만 원 들여 여비서와 18일간 해외여행을 하고도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다. 문 대통령은 그런 사람을 거저시 경제검찰총장이라는 금융감독원장에 임명했다. 많은 국민이 이게 나라냐? 라고 분노한다. 넷째로 국가경제발전의 기틀을 파괴하고 있다. 안보와 더불어 경제는 국가의 생명줄이다. 문 대통령은 좌파 포퓰리즘과 혈세 낭비로 국가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신고리 우포기 중단 등으로 세금 수천여억 원을 허공에 날렸다.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원자력 발전을 죽이려 한다. 기업은 억누르면서 혈세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한다. 그 결과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악 수준이다. 문재인 정권은 급진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다. 이들의 국가 파괴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 대한민국은 반공과 자유민주주의로 세계사의 우뚝 선 기적의 나라다.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누가 지켜야 하나. 이에 우리는 이 나라 애국 자유민주 세력의 총단결연합체로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를 창립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선열들이 피 흘려 지켜온 대한민국을 자익불순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거국적 투쟁에 나서고자 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2018년 4월 16일 대한민국 비상국민회의 창립 발기인 일동. 아래는 발기인 137명이 명단입니다. 가나다순, 강규형 명지대 교수, 강상훈 전 대통령 비서관, 강철환 조선일보 개건필진, 탈북자, 고영주 변호사, 권한도 전 국방부정책실장, 권유미 블루유니온 애국단체 대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김광진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회장, 김광찬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사무총장, 김길자 대한민국 사랑회 회장, 김도형 한림대 일본학과 겸임교수, 김동길 한민족원노회 공동이장,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범수 미래한국 발행인, 김경관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예비역 대장, 김서구 21세 기국가발전연구원장, 통일원 차관,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 탈북자, 김성욱 리버티에럴드 대표, 김세환 전 태극집 회총회장 예비역 장성,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한국자유회의 대표, 김용삼 전 월간조선 편집장, 김용택 구국운동본부 대표, 김은구 서울대 트루스포럼 대표, 김일두 나라지킴이고교연합 회장,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대장, 김정수 좋은학교운동연합 대표, 김정호 전 연세대 교수, 전 우남연구원장,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김철웅 장신대 교수, 김충규 기독교 성결교 평대원장, 김충경 전 외교관,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 원장, 김태훈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대표, 김헌 장로, 김효선 건국인연보급회 사무총장, 김희일 ROTC 애국동지 협력국장, 남시욱 전 세종포럼 이사장, 노재동 전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장, 노재봉 전 국무총리, 노재성 전 동아일보 기자, 노하구 실향민중앙회 회장, 도준호 전 조선일보 기자, 유태영 한국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 민기식 현대학원 이사장, 박경진 지능문화 이사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 박기봉 비봉출판사 대표, 박상봉 전 통일교육원 원장, 박승부 직회의 전략개발원장 예비역 장군, 박승춘 전 보훈처장, 박창호 장로, 박희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배병유 전 경제풍월 대표, 백석규 인천 나눔재단 이장, 백선엽 예비역 사성장군, 백승목 자유민주애국연합 대표, 북거일 문화미래포럼 대표, 서명석 힌돌교회 원로목사,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대표, 서종환 사 문공회 회장, 서지훈 고려대 명예교수, 성명재 나라지킴이고교연합 기획국장, 송광기 나라사랑동지회 회장, 송광주 전 하나재단 이사장, 손대호 전 세계일보 회장,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 소장, 송국 연세대 명예교수, 송영대 사 통일교육개발연구원장,
송얼주 함께이라는 재단 이사장, 송정숙 전 보사부 장관, 신재철 국회부의자,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양원준 한국교회개혁연대 대표, 염돈재 전 국정원 사장, 오세정 연동복지재단 이사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유광호 자유민주연구원 정책연구위원,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 원장, 유재명 전 남재준 대선총괄본부장, 윤병상 전 새마을중앙연수원 교수, 이계성 구국포럼 공동대표, 이구용 나라지킴이구교연합 공동대표, 이국희 사화회계법인 고문,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이도령 현상과 진상 발행인, 이동국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이미일 625 납북자가족회 이사장, 이민복 대북전단활동가, 탈북자, 이상진 자유대연합 공동대표, 이해란 자유통일문화원장, 이영우 AM코퍼레이션 회장, 이영훈 이승만 학당 교장, 이홍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이용주 예비역 장성, 이재춘 전 주러시아 대사, 이정민 전 국방부 차관, 이정수 전 주미군수무관,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 이종덕 한국대예술대학원장, 이주영 전 건국대 부총장 이승만 연구소, 이충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위원, 이태영 기업인, 임복일 뉴데일리 회장, 장경순 국가원노회의 의장, 장태평 전 농림부 장관,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정권수 주식회사 아이거텍 회장, 전용원 한베트남정책연구원장, 전우연 한양대 법학전문대 교수, 정경희 역사학자, 국정교과서연구원,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정기승 전 대법관, 정경민 기업인, 정성희 리버티코리아 포스트 이사, 정영구 전 주우루과이 대사, 정재화 ROTC 사무총장, 정진호 전 주아르헨티나 대사, 정충남 나라지킴이구교연합 홍보국장, 재성호 중앙대 교수, 재재영 언론인, 조성재, 사, 한국장로교총연 이사, 조성환 경기대 교수, 조영기 고려대 교수, 조우석 KBS 이사, 조원일 전 주베트남 대사, 조충구 전 한국자원재생공사 사장, 조평세 고려대 트루스 포럼 대표,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최병구 전 주노르웨이 대사, 최용건 선진통일건국연합 공동대표, 한철수 한미호협회장, 함원종 기업인,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장, 탈북자,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 20일 정식 창립대회를 여는 비상국민회의의 발기인이나 회원으로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성명, 편전직, 휴대번호, 이메일 등을 표기해 팩스 02-3447-4314 이메일 jaseroh@naver.com으로 보내주십시오. 문의사항은 휴대폰 010-5240-1808 전화 02-3447-4321로 연락주십시오. 태극전단 대인어김 대독